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20일 넘도록 네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수도권의 확진자 역시 9일째 500명을 웃돌면서 확산세가 전국화되는 양상인데요. 코로나19 확산 소식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오늘 0시 기준으로는 확진자가 뭐 전날보다 소폭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1,600명대를 기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1,674명이 나오면서 23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최다 기록을 세운 전날 1,895명보다 221명 줄면서 일단 1,600명대로 내려왔지만 수요일 기준으로는 최다 규모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확진자 규모는 언제든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전파력이 강한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가 이미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았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주요 관광지로 몰리면서 전국적 대유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도 비수도권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 요즘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제는 어땠습니까? 네, 비수도권 확진자는 9일째 500명을 넘었습니다. 비수도권은 경남 90명, 부산 81명, 대전 69명, 대구 56명 등 총 570명으로 전체 34.9%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지역 발생 확진자 가운데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18일 30%대로 올라선 이후 12일째 3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을 해봐야 할 게 지금 위중증 환자도 그렇게 크게 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8일 0시 기준 국내 위중증 환자는 총 286명으로 일주일 전 214명보다 72명이나 늘었습니다. 하루 확진자 수가 1,000명 아래였던 지난 6일 144명과 비교하면 약 3주 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방역당국은 다음 주까지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시 추가 방역 강화 대책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